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탑클럽의 고광석 대표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면 1번 눌러주세요. 네, 딸기송이님, 뭐 초보농부님, 짱조아님, 빅토리언님도 오셨네요. 반가운 이름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뭐 목요일 밤 8시는 고광석 대표의 공식 방송이죠.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밤 10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급락이 나왔죠. 이제 코스피는 뭐큰 하락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코스닥이 거의 2.6%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오늘 또 회원님들에 따라서는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뭐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들 좀 편안하게 진행을 해오셨을 텐데 오늘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어리둥절 또 하신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은 뭐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뭐 상승이 강해지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또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쵸? 맞으면 3번. 뭐 그런 것들 뭐 주식시장에서 뭐늘 있는 일이고 뭐 당연한 일이겠죠. 뭐 상승폭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정폭도 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뭐 수익을 잘 냈던 분들은 뭐 아무래도 계속해서 여유가 있을 것이고, 수익을 못 냈던 분들은 또 오늘 하락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 낼때 확실하게 수익을 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뭐5% 수익, 10% 수익,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나름의 의미가 있었겠지만 뭐 그동안의 그긴 주식시장의 역사 속에서 5% 10%의 수익을 내면서 성공한 투자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닥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때는 확실하게 내십시오라고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수익이 냈을 때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저점 매수라든지 그리고 또 하락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또 강하게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위치에서 보유를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서 수익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해두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패턴 공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정한 매수 자리 그리고 일정한 매도 자리로 진행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된, 정형화된 패턴을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가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여러 종목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뭐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회원님들이 또 성공 투자 후기에 계속 올려주시고 계신데 수익이 우리가 뭐 5% 10%짜리가 아니죠. 뭐 A% 58%, 모베이스 전자 63%, 54%, 72%, 60%, 63, 63, 63, 62, A% 42, 모베이스 전자 60, SP 시스템즈 97%, 뭐 코스모아 일자 소액 106%, 뭐 등등 수익을 낼때 굉장히 확실히 내주고 있죠. 요렇게 해야 뭐 10% 20% 종목이 내려가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고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 형태가 진행이 되죠. 다 이분들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는 다 이런 수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신데 요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뭐 모베이스 전자 뭐 이거 무방에서도 추천드린 종목이니까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래서 뭐 앱클론 100%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 주셔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매일 5% 10% 먹으려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으면 1번. 뭐 수익은 언제나 옳다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시장이 좋고 확실하게 먹을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먹는 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뭐 감사 인사, 모베이스 전자, 티로보틱스, 고바이오랩 먹을 때 5%짜리가 없죠. 5% 10%짜리가 없죠. 먹을 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확실히 그것도 한두 종목이 아니라 계속된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먹어두면 시장이 조정이 나와도 무섭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또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 주면서 그 다음에 또 50%, 100%를 수익 낼수 있는 투자로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큰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면 3번. 뭐, 우리 개인 투자자라고 뭐 매일 5% 10%만 수익 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5% 수익 내려고 10% 수익 내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은 뭐 5%, 50%, 100% 수익 내면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런 식의 매매만 진행을 하는 게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요 정도 인사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뭐 탑클럽 제대로 이제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종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탑클럽 고강석 대표의 무료 방송 오후 8시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9시에 시작이 됐다가 이제 8시로 바뀌었죠.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 일요일 밤 10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요즘 무방 추천주들 엄청나게 날라다녔죠. 그저 맞으면 1번. 아까 모베이스 전자도 제가 무방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무료방 먼저 공개해드리고, 모베이스 전자 여기 1750원, 1700원에서 한 1750원 부근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무사모 회원님들한테 요거 한번 매수해보세요. 저평가되었습니다. 보유하면 큰 수익이 날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매수가 됐고요. 그래서 어제 전량 수익 실현 마무리 지었죠. 무방하고 무료방송하고 유료방송하고 동시에 추천을 드렸는데, 우리 무방 회원님들은 수익을 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하겠네요. 좀 요런 거 수익 냈을 때는, 감사합니다. 요런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뭐, 좋습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저희는 여기서 매수했고, 급등 나오니까 수익 실현했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시고 있고, 그죠? 빅토리언님, 또 모베이스 전자 61% 수익 감사드립니다. 매일 여기 성공 투자 후기에 올리라고 하는데, 꼭 요렇게 저희 회원님들은 잘안 올리시고 요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네요. 좋습니다. 무료방이 거의 유료방 수준 하하 하면서 또 적어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역시 이것 또한 보유 기간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무료 방송 꼭꼭 참석하시면 이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계속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MBN 골드 탑 클럽은 고강현 대표님, 고광석 대표, 저두 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퓨처테크,
와, 대바닥. 퓨처테크는 이제 미래 기술이죠.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진행합니다. 대바닥. 말로만 하는 바닥 투자. 말로만 하는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항상 일정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드리고 일정한 자리에서 또 매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대바닥 말로만 하는 대바닥이 아니라 진짜로 대바닥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VIP 정형 가입 문의 고객센터 1588-0648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선착순 15명 마감입니다. 2개월 176만 원에 1개월 추가니까 3개월에 176만 원이니까 한 달에 60만 원이 채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그동안에 대표님 많이 지켜봤습니다 하신 분들은 그만 지켜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또 아직 뭐 대표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네이버 밴드방이나 이제 카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톡방 들어오시고 밴드방 들어오시고 하면서 관련된 정보, 시황이나 관련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고요. 카톡방에서는 실제로 종목 추천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죠. 여기 링크 하나 올려드리면 클릭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하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예. 뭐 유튜브 회원님들도 그대로 링크만 누르시면 여기 밑줄 그어진 거 있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고요.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면 이제 비번을 누르라고 할 거예요. 비번은 8123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시고 뭐 이번 주는 뭐 파격적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망설였던 분들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따가 우리 유료 회원님의 인증글들 올려드릴 거고요. 그분들 글 보시면서 결심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렇게 간단하게 뭐 인사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시겠죠. 왜 하락이 나온 거냐부터 시작해서 하락이 나온 이유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아까 뭐 인사 말씀드릴 때 드린 것처럼 뭐 시장이 일정 수준 상승이 나오면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좀 당연하죠. 코스피도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피는 코스닥에 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코스닥이 좀 급등이 단기 급등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낙폭이 좀 컸던 영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볼수 있겠죠. 굳이 따져보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서의 반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뭐좀 표면적인 이유라면 뭐 실제상으로는 너무 조정 없이 많이 올라왔다. 뭐 요게 되겠죠. 그동안 코스닥이 좀 과열 현상인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맞으면 3번. 그래서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런 그림 보시면 돼요. 올해 내내 상승이 나오다가 한번 눌러주고 또그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오고 눌러주고 뭐 요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너무 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겠죠. 아직까지는.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지금 개인들이 시장 하락 나와라, 하락 나와라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맞으면 1번. 여러분들 중에 시장 막 급락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아마 없잖아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강하게 이제 베팅을 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고 그러면서 상승 쪽에 베팅을 좀 이어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뭐 외국인들이 뭐 딱히 매도하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쪽에서는 1,500억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도 계속 매수하는 형태,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매수의 힘이 더 강한 걸알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외국인들도 저점 매수에 힘을 쓰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 나오면 그 전조 현상으로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강하게 매수하는데 현재 뭐 그런 내용의 부분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뭐 선물 쪽도 뭐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거나 뭐 이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외국인도 뭐 딱히 우리 시장에 급락을 만들 만한 형태는 없고요. 오늘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 있는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물량이 출회가 되고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장중에는 4,200억까지 매도가 나갔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면서 거의 장 막바지에 한 2천억 정도를 다시 회수해가는 다시 걷어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딱히 매도 물량이 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뭐 단기 조정은 뭐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다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승 추세는 이평선들이 계속 올라와 주면서 지지선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하려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해져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내용도 없다라는 점. 그러면은 시장 하락을 바라는 주체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정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다시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 러시아 문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가지고 오래 질질 끌어본 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매일 북한과의 문제가 있잖아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그러면은 시장이 조정을 받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단기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조정이 진행이 됐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좀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이 예전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급 문제, 뭐 식량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료 관련주들이 막 초급등이 나오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4월달, 5월달 뭐 그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종목들이 그 당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죠. 그런데 그 종목들을 찾아봤더니 다 바닥권에 있어요. 뭐가 바닥권에 있어? 환탑. 그 당시 때 작년 4월달, 5월달 러시아 전쟁 벌어지면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1,000원에 있던 주식이 단번에 5,000원이 넘어가는 초급등이 나왔죠. 급등 나오니까 그 끝은 역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다시 그 당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하잖아요. 그죠? 맞으면 1번.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종목을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테마주가 됐건 저가주가 됐건 뭐 대형주가 됐건 꼭대기에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200일선 이하에 진행되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바닥에서 좀 진행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더 커진다면 뭐 시장의 조정은 좀더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 발생했던 뭐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이런 식량 관련주, 뭐 사료 관련주, 그 당시에 상승했던 그 종목들이 조정을 그동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략해 볼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탑, 그리고 고려산업이 있죠. 고려산업 지금 좋은 것 같아. 거래 한번 실어서 상승이 딱 나와주죠. 눌러줍니다. 거래 없이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다다르고 최근에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런 종목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럼 내일 뭐 4,000원 근방에서 매수해서 보유하면 되겠죠? 자, 맞으면 3번. 무료 방송도 여러분들한테 5% 10% 수익 만들어줘서 회원가입하세요. 이런 게 아니죠. 이런 꼭대기에서 매수시키면서 회원가입하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진짜로 진심으로 바닥에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식량 쪽에서 이제 미래생명자원.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급등 나왔다가 좀 반납이 되고 있는데 위치는 다 똑같아요. 그림은 다 똑같죠. 상승이 나왔던 시기도 똑같고 조정받은 규모도 똑같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나 시장이 조정받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주가는 역시 바닥.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무방에서 KB 오토시스 추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무시했죠, 그 당시 때. 뭐, 이런 것들 다 비슷해요, 그림은. 상승 나오면서 거래 한번 실어줬다가, 그 다음 조정받을 때 거래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비틀어지게 만들고 나서 거래 실리니까, 그 다음에 급등. 요것도 우리가 수익 실현을 잘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런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 간단해요. 고점 올라가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막 흥분하죠. 막 매수하고 싶어 해요. 요런 자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매수하고 싶어 하는 자리. 저도 요즘에 저희 방에 유료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드리는데 보면 다이 자리예요. 매수하는 자리들 보면 다 꼭대기에서 매수해서 끌려온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게 서포트해주는 사람이고. 정작 바뀌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쳐다보면서 포지션을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내가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놓으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 습관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종목 추천을 이렇게 바닥에서 추천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저 맞으면 3번. 그것도 무료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종목들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지난번에 제가 자동차 쪽에서 아직 상승이 안 나온 저평가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요것도 오늘 상승을 반납해서 좀 아쉬웠죠. 뭐 수익 실현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요런 자리에서 추천해 주죠. 6,200원, 6,100원부터 6,300원 뭐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 4%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하지만 뭐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해서 이 종목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무료방에서는 또 수익 내신 분이 있겠네요. 요런 것들 다 바닥권에서 이슈가 있으면서 저평가된 종목
추천해드리니까 요런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1번. 물론 저희 유로방에서는 매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목표가를 정해놨으니까. 이제 목표가는 우리가 요만원 넘어가면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정해놨어요. 이제 기본 가치만 13,000원이 넘어가는 종목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 요렇게 설정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 그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뭐 60%대 수익, 뭐100%대 수익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잖아요. 저희 방에서 앱클론부터 시작해서 100%, 94%, 90%, 72%, 78%, 미코바이오메드 90%, 고바이오랩 50%, 85%, 99.5%, 미코바이오메드 81%, 55%, 45%. 이런 거본적 있어요? 한 종목에서 수익 내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그죠? 응? 한 종목에서 수익 내는 건 여러분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 종목에서 제가 뭐100% 수익 냈다고 해서 요렇게 투자해야 됩니다. 요런 게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50%, 100% 수익 낼수 있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시장이다. 우리 고강현 대표님 표현을 빌리자면 일생일대의 기회다. 그걸 현실화 해나가고 있잖아요. 말로만 주저리 주저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에서 기회가 있다 10% 수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큰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봐봐,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를 해야, 실천을 해야 이런 수익이 따라오는데, 실천을 안 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이렇게 수익 내시는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따라오시면 돼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바닥권에 있는 종목, 저평가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주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다 부럽잖아요, 솔직히. 그죠? 맞으면 3번. 대표님, 나도 50%짜리 먹고 싶어요. 대표님, 저도 100%짜리 먹고 싶어요. 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실천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종목을 보유하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보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퓨처테크, 대바닥에 해당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보유해야 그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게 투자지. 매일 매매하는 게 투자가 아니고, 이렇게 확실한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보유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이게 투자잖아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다들 알고 있는데도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유료방에 오시면 대부분이 처음에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 회원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원님들 글 중에 보면 우리 요즘에 좋은 글들이 카톡방에도 너무 많이 올라와요. 이런 거 보시면, 처음 톡방에 들어왔을 때는 후기 글을 보면서 반반이었습니다. 설마 저런 수익이 날까? 근데 유료방에 한달안 되었지만 진실이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주신 종목을 습관처럼 20% 정도에서 매도했는데 그 이후로 쑥쑥 올라서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왔지만 손가락을 꼭 잡고 대표님 매도 사인이 나올 때까지 참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찍 가입했더라면 후회하는 1인입니다. 네, 할수 있는 건데 본인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두 대표님의 방송 들으며 저의 나쁜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있습니다. 조금 오른다고 팔던 버르장머리. 방송 말씀대로 목표가를 기다리며 파랗던 빨갛던 가지고 있었더니 점점 올라가네요. 신통방통하신 경륜자들 엄지척. 자연님 만든 말씀. 저도 최근 들어 대표님 강의 듣고 대바닥 종목 흐름을 강조하시는 거라 포커스를 두고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이제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바로 그 투자잖아요. 매매만 그냥 맨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하고 맨날 세금만 떼이고 시간 돌아보면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시장 급락 한번 맞으면 돈다 까먹고 맨날 매매하시다가 그쵸? 맞으면 1번.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거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도 없고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좀 이어가면 두분 대표님 열정과 인간미로 결과물까지 최고로 종합 세트를 본것 같아요.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너무 멋지십니다. 뭐 탑클럽 탑승 열차에 머무르시든지 2주차 머리는 개운하고 몸은 편안하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주위에서는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느냐고 얼굴에 화색이 너무 좋아 보인다면서 한잔하자는 지인들 앞에서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탑클럽 공하연 대표님, 울레이스, 고광석 대표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뭐, 요런 글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아주 좋은 글 하나가 또 올라왔어요. 뭐냐면, 우리 부자 엄마님. 대표님, 저 행복한 부자예요. 이 밤중에 너무 감격스러워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주식 계좌가 3개라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요즘 수익이 좋아. 오늘 계좌 자산을 정산해 보았어요. 거의 반토막 났던 계좌가 모두 복귀된 건 물론이고 돈이 늘어나 있었어요. 정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가입 7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두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런 글들. 그리고 우리 또 스캐너님이 정직하신 두분 대표님 주식시장 매니저 중에 최고입니다. 수익도 최고, 정직한 그 인간성과 자신만만한 실력과 탁월한 종목, 무방에서도 좋은 종목을 그냥 주시는 그 마음에 저는 늘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어제 SP 시스템즈에서 90% 이상 수익 정말 고맙습니다. 쪽집게 과외도 환상입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무방에서는 잘안 주잖아. 그죠? 맞으면 1번. 우리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말만 하지.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동안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추천하고 나서 이제 유료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그 레벨 차이는 뭘로 만들어 드리냐면 수익률의 차이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무료방에서 종목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분명 여기 무료방에서도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을 계속해서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원님들의 좋은 글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제가 가는 길이 옳다는 거를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증명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죠? 유료 회원님들이 증명해 주는 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저희 같은 전문가가 다 자기 자랑하잖아. 근데 유료 회원님들이 이런 걸로 저희를 해준다는 거. 이런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로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50%, 100% 수익 내셔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맞으면 3번. 단순하게 이 수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 얘기하지만 실제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주식 투자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자마자 파는 게 무슨 주식 투자예요? 그죠? 맞으면 1번. 사자마자 팔 생각부터 하는 거. 주식을 매수했는데 불안불안한 거. 그게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뭐 요럴 때 힘들 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저런 수익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시장의 조정이 뭐 그리 오래 갈것 같지는 않은데 단기적인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한탑이나 뭐 고려산업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바닥에 있잖아요. 이 종목들은 뭐 기업의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은 아니지만 현재 위치가 바닥권의 위치가 있고요. 이제 고려산업이 그림은 가장 좋아 보이네요. 또 고려산업이 한번 거래량 싣고 상승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 없이 쭉 뺐다가 다시 거래량 실리는 모습이니까 요거 4,000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십시오. 매수하겠습니다. 3번. 우리 MBN골드 회원님들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은 조용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시장 조정 상황을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상승 나오면 뭐 상한가도 한방 상한가 한두 방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요런 종목들 잘 공략을 해보셔라. 요렇게 보시고요. 저희 고강현 대표님 추천주인데 최근에 무방 추천주죠. 한화기술. 이것도 역시 엄청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추천드렸다기보다는 이제 공아인 대표님 추천인데 역시 매수 자리는 다 비슷해요. 저희 탑클럽이 지난번 모베이스 전자도 마찬가지. 모베이스 전자도 제가 저평가된 종목. 이런 자리 약간 떠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매수하던 자리보다 조금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급등을 먹는 형태가 있고요. 오래 걸리지도 않죠, 시간이.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번 무방에서 추천해드렸던 KB 오토시스처럼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200일선 이하. 뭐 아까 여기 올라와 있던 종목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 50% 60%대 수익을 냈죠. A% 한번 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어때요? 요거 매수가가 13,000원 부근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서 매수되신 분들도 있고 역시 매도가는 거의 정확했죠? 이거 21,000원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는데 매도가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죠? 맞으면 1번.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일정하죠. 200일선 이하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 가고, 그래서 요 바닥 부근에서 시작한 자리에서 약두 배가 올라간 자리에서 정확하게 매도를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한번 상승 나오면 두 배에서 네 배의 상승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배가 진행된 지점에서 절반이나 전량 매도를 해주는 거죠. 딱 패턴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 앱클론 100% 우리가 수익 낸, 그 다음에 앱클론 한번 볼게요. 앱클론 100% 수익 감사합니다. 앱클론으로 넘어갑니다. 어때? 위치가, 여기 보시면 얼마에 시작을 했어요? 12,000원, 13,000원에서 시작했죠. 그러면은 두 배의 계산을 해보면 역시 25,000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갭 띄우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 종목은 28,000원에서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앱클론 28,000원 부근 수익 실현합니다. 78%, 72%, 100%, 90%, 94%. 매수 자리가 일정하니까 매도 자리도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저 맞으면 3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 아닌가요? 바닥에서 매수해서 급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거. 맨날 5% 10% 먹는 투자가 아니라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을 내가 100%의 수익을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잖아요. 그런데 왜 실천을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볼게요. 그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 배 아파. 거짓말 아냐? 아, 뭐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는 있는 그대로 이 종목도 무방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두배 이상 올라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증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A프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 SP 시스템즈로 가볼게요. SP 시스템즈는 이제 로봇 관련주. 로봇 관련주 중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얘네들이 훨씬 빨리 올라갔죠. 근데 얘는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로 공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18,000원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옵니다. 위치는 보면 정확하죠. 8,000원에서 9,000원에서 시작했으니까 역시 딱두 배지죠. 맞으면 1번. 정확하게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일치해요. 그렇다는 건 뭐? 아, 이게 우연이나 일시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연이나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수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형화된 패턴에 의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런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죠.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가 일치한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고, 아무 자리에서나 매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형화된 패턴과 정형화된 공식에 의해서 진행을 해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 편안할 수밖에 없죠. 아까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인증글 올려주신 것처럼, 보면은 다들 뭐 앱클론 100% 혼자 했으면 도저히 실현하지 못했을 것을 탑클럽과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제약바이오는 이런 맛에 투자합니다. 이런 좋은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모베이스 전자도 쭉 수익 난거 올려주시고, 행복한 부자님은 71%까지 수익 내셨네요. 모베이스 전자 2,800원 수익 실현 완료. 이렇게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반리티움 수익률 올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수익률 올려주셨고요. 어떤 분은 모베이스 전자 63%, A프로 54%, SP 시스템즈 72%. 대바닥 저점에서 매수 기다리니 돌아가면서, 그것도 오늘은 세 종목이나 모두 큰 수익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형화된 패턴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종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도와줬을 때는 그 수익을 내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져요. 이런 인증글들이 현재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고요. 매일 어떻게든 주식 실전 방법이든 멘탈 관리든 뭐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더 가르쳐주고 잡아주시려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에 굉장히 서툰 사람이지만 사랑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고광석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도 빨리 바닥 매수 동참하여 대박 수익 실현하길 바랍니다. 뭐 기본권님은 저랑 이제 1년 넘게 하신 분,
그런 것들 계속 올라와 주고,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보면. 2년 맺기 전에는 10% 목표로 매도하고 올라가면 더둘걸 하고 내려가면 전전긍긍.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제는 대표님 리딩대로 따라하니 60%, 80% 이런 수익도 맛보게 해주시고, 현재는 100% 수익 넘는 종목도 보유하고 기다립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대표님 말씀대로 부자 될것 같아요. 이분도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탑클럽 정회원 가입한 지한 달이 안된 기간 동안 기본기 교육 톡톡히 받으며,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매도로 내 계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지를 실감합니다. 정회원 가입하기 전몇 개월의 눈팅만 했던 그 아까운 시간이 너무 아쉬움을 남기네요. 희망과 믿음을 주시고, 바른 투자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르쳐 주셔서 제 미래가 밝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런 글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반 개인 투자자에서 이런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투자자.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사정이 좋았으면 저한테 오질 않으셨겠죠. 진짜 상황 보면 거의 대부분은 최악의 상황에서 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계시는 거죠. 저는 특별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떠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희는 간단합니다. 대바닥인데 퓨처테크, 미래가 있다. 그럼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해주는 거고, 시장의 중심에 어떤 종목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이 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저런 수익을 만들어가면서 주식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것만 명심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수익 낸거 보면 다 비슷한 자리에서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 최근에 이제 뭐 미코바이오메드도 무방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 야, 진짜 한 명도, 저는 미코바이오메드 이 자리에서 정말 편한 자리에서 무방에서 추천해 드렸는데도, 무방에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정도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맞으면 3번. 이렇게 대한민국 그 어느 전문가를 데려와도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짤막한 10%의 수익이 아니라 이런 급등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급등 종목을 미리 찾아서 바닥에서 추천해주는 사람. 그것도 무방에서. 이거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내용이 되겠죠. 오늘 뭐, 아우, 너무 수익 자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 근데 뭐, 수익이 적당해야 이것도 자랑도 안 하고 넘어가지. 5% 10%면 자랑도 안 해. 그저 맞으면 1번. 5% 10%짜리를 뭐하러 자랑해요? 이 정도는 먹어야. 그리고 전문가인데. 5% 10%짜리는 여러분들도 할수 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뭘 그런 걸 자랑을 해.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야 자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요것도 아까 뭐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죠? 상승 나왔다가 눌러주는 데서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또 뒤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한탑,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종목들을 시장에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종목이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탑이나 고려산업, 요게 뭐 이번 내일 매수하면 아마 뭐 다음 주나 요렇게 시세를 한번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하루 시세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은 이제 매수하는 자리로 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강도는 그걸로 결정이 될 거예요. 뭐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 뭐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현재 주도주들, 뭐 2차 전지, 로봇, 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조정 정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고요.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봇 쪽 대장주들이 흔들렸죠. 근데 오늘 또 현대차 그룹에서 우주 탐사하는 로봇 뭐 요런 쪽에 또 투자를 진행하겠다 발표하면서 오늘 시간외에 부근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요. 로봇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뭘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주가만 보면서 진행하지 마시고 이제 로봇 산업은 시대가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봇 산업은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요렇게 해서 좀 매수가 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수익 실현하고,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또 열심히 매수하고. 어렵지 않잖아요.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맞으면 3번. 급등 나오면, 두배 먹고 수익 실현하고, 또 내려오면 또 천천히 모아가요. 천천히 또 모아가다 보면, 또 어디 어디서 로봇 투자했다, 로봇이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또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념하셔야 될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쪽 오늘 뭐 강하게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근데 2차전지 쪽도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뭐 상승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도 이제 장기적 성장이 진행되는 곳이거든요. 장기적 성장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조정받으면 매수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조정받으면 매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나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세가 나올 때만 아 2차전지 너무 좋아 좋아, 시세가 나올 때만 로봇 너무 좋아 좋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조정받을 때그 산업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수익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 해가지고 맨날 고점에 물려가지고 대표님 이거 어떡해요? 이제 이런 투자에서 벗어나시고 바닥에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에 진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 가신다면 로봇주에서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만들어 갈 겁니다. 간단해요. 산업의 태동기에 있는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유료방에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또 진행을 해드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목요일 방송은 시간이 좀 짧죠. 일요일 방송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수익 자랑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수익이 뭐 적당히 나야 이것도 자랑을 안 하는데 너무 많은 종목에서 한두 종목이 아니라 많은 종목에서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어설프게 뭐 10%, 5%, 10%가 아니라 굉장히 고수익으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다른 거보다 요것도 한번 광고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제가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화연 대표님이 뒤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메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에 우리 유료 회원님들이 이 녹화 방송, 이 투자 교육 때문에 녹화 방송을 엄청나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료 회원님들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투자 교육.
달라지고 있죠. 회원님들이 그러면서 장중 라이브 방송 참여 가능하고요. 뭐 매수매도 문자 그리고 녹화 방송 다 올려놓으면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매수매도만 하는 방송이 아니고 왜 매수하는지, 왜 매도하는지, 왜 보유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의 마음가짐, 주식 투자의 원칙, 철학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는 제가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님, 그게 딱 저예요.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20년 넘게 하고 전문가 생활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점을 정확히 안다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1번.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을 바꿔드리고 있다.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님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어느 산업,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 어떤 산업이든 결국 5% 안에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으면 3번. 우리가 성공한다라는 말을 쓰려면 5% 안에 들어야 어느 산업, 뭐 식당을 하든, 뭐 하다못해 PC방 당구장을 하든, 뭐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든, 아니면 사업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든,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분야든 5% 안에 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10%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방법 중에 요거 하나.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법으로 내가 5%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신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5% 안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빨리 수정을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수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식 투자를 나는 나중에 내 2세가 자라면 뭐 2세가 있으신 분도 있고 뭐 없으신 분도 있겠죠. 나중에 내 2세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 투자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으면 주식 투자의 원칙이든 매수 매도의 방법이든 주식 투자의 철학과 관련된 마인드든 그거를 내가 내 2세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려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는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 알려주잖아요.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알려주죠. 그죠? 맞으면 1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수익을 내서 그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투자는 잘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다 수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계속해서 우리 유료 뭐 전문가는 딴거 필요 없어. 우리 회원님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쵸? 맞으면 3번. 우리 회원님들이 열심히 인정을 해주고 계시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 다또 읽어보시고요. 뭐 성공 투자 후기나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탑클럽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이 진짜 수익인지 아닌지는 녹화 방송에 다 있으니까
녹화 방송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녹화 방송 다 올려드리고 있고, MBN 골드에도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실감을 하실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투자는 성공 투자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많이 지켜보신 분들은 이번 이벤트 기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고 대표하고 한번 가족이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요.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톡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클릭 한 번이면 돼요. 이런 것들 진행을 해드리니까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클릭 한 번이면 바로 저희 카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톡방은 비번이 8123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카톡방에서부터 인연을 맺으셔도 좋고요. 이제 이벤트 아주 좋은 기회니까 이번에 들어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수익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동안 주류에서 벗어난 좀 비주류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죠. 한탑이나 고려산업,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것들, 뭐그 당시에 상승이 나왔던 이제 뭐 먹거리 관련주라든지, 뭐 에너지 관련주, 뭐 대성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 관련주나 이런 쪽에서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 그런 쪽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진행을 하시고. 시장의 상승이 나오면 역시 주류, 뭐 2차전지, 로봇, 태조, 이방원 이런 쪽에서만 놓으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따라올 겁니다. 네,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방송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나중에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일요일 진행됩니다. 일요일 밤 10시. 이때는 좀 우리가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을 하죠. 뭐, 한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을 할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진행될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일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 뭐 수익 난 것들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 일정한 패턴에서 진행됩니다. 요거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연구해 보시기, 유료 회원이 되시면 뭐 자동으로 그걸 알게 될 것이고, 혼자서 진행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어떤 자리에서 매수해서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수익 실현하는지,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